여름 날씨가 갈수록 변덕스러워진다 싶었는데 오늘이 딱 그랬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폭염 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후에는 기습 소나기까지 쏟아지면서 곳곳에 호우특보도 발령됐습니다. 장마가 물러난 내일부터는 더위와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중반 최고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 시민들은 오늘따라 마스크가 더욱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마스크를 또 안 쓸 수는 없다 보니까 근데 KF는 너무 안쪽에 땀이 꽉 차더라고요. 통풍이 안 되는 헬멧까지 써야 하는 배달기사들은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헬멧 쓰고 있으면 덥고 땀도 많이 나고 안 쓸 수는 없고요. 오전부터 수온주가 30도를 넘어서자 서울과 광주 등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엔 오후 2시가 넘어서면서 시간당 5mm 안팎의 기습 소나기까지 퍼부었습니다. 서울 증산교와 사천교 하부 도로 등은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엔 마지막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오는데 주 중반 이후엔 태풍 인파가 몰고 오는 열기까지 가세합니다. 태풍이 쌓아오는 열기의 일부가 우리나라 쪽을 향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 중반 뭐 수목금 정도가 되면 한 36도, 뭐 지역에 따라서 38도. 다만 기상청은 아직 티베트 고기압의 움직임이 없어 40도에 육박하는 열돔 현상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